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당시 이 검사가 봐주려고 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윤석열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러 왔던 조우형 씨에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사건을 무마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타파 보도나 또는 김만배와 신학님의 가짜 인터뷰나 그리고 봉지호 기자, JTBC 봉지호 기자 보도 등등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우선 김만배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신학님에게 자신의 책, 뭐 족보 관련된 이 책을 성씨의 뿌리나 이 족보 관련된 책을 그 사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1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출연해서 언론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이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뒤에 이 100억 원을 약정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자, 이 월간 조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림에게 김만배가 100억 원을 주겠다. 약정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1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언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사장으로 앉히고 기본적으로 언론재단이 국가기관 언론재단도 있는데 그런데 이 김만배가 그 언론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설재단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자 언론인들을 앉히고 또 언론인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자리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언론을 장악하는 이 그 말하자면은 핵심 자리 기부로 자리 잡으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억 원 약정 증거까지 나옴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대가성 허위 인터뷰라는 게 드러난 셈이 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김만배와 신학님의 단순하게 이 가짜 인터뷰만 해서 이렇게 언론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가짜 뉴스, 즉, 이재명의 대장동이 아니라 윤석열의 대장동을 만들어가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그것도 선거 임박해가지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면, 자, 그렇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김만배가 언론계의 황태자로 군림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김만배와 신학림 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기자, 김병욱, 그러니까 의원이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7인의 멤버라고 하는데, 김병욱이 개입돼 있고, 김병욱의 측근이 최재경 전 청와대 수석의 목소리로 가짜 녹음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봉지욱 기자라고 해서 JTBC 기자가 여기도 가짜뉴스 발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여기에 지금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윤석열 당시 검사로부터 커피 대접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직접 조우형이가 봉지욱 기자에게 설명도 하고 해당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다 누락시켜 버리고 자 그것만 골라 가지고 과거에 남욱이가 했던 이야기들 골라 가지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사가 여기 조우형 씨에게 봐줬다 커피 타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JTBC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봉지욱 기자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새롭게 드러난 것은 자 이 경향신문의 전현직 두 명의 기자도 여기에 가짜 뉴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검찰이 이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대 자료 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한 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든 게 지금 김만배와 신학림 두 사람의 가짜 인터뷰를 통해서 뉴스타파에 나간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만 나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 경향신문 그리고 이 인터넷 뉴스버스 그리고 JTBC. 자, 이렇게 보면 이 매체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김병욱이라고 하는 7인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봉지욱 기자에게 자, 여기 대장동 관련해서 이 수사 기록 또는 재판 관련 기록 이런 것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봉지욱 기자에게 이렇게 넘겼고 그걸 받아가고 보도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개입하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김만배는 여기 신학님에게 100억 원대의 언론 재단을 출연해 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를 말하자면 신학님이가 위원장, 그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구도를 짰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언론인 다수가 개입돼 있고, 그래서 그 언론인들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재명 체제를 때받치 주는 언론 카르텔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단순하게 김만배는 그 신학님에게 가짜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그냥 1억 6,500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책값이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100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언론재단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관계된 사람들 다 여기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자리도 주고 그리고 돈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론 이 역할을 그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언론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김만배가 구상한 게 아주 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하나 단편인데, 그걸 다 엮어보면 언론계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병욱, 거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가짜 뉴스도 만들고, 그동안 가짜 뉴스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히나 방송은 KBS와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은 대부분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언론인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도 그냥 한두 사람의 일탈된 행동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 7인회라든지 아니면 김병욱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쫙 밀고 갔던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한 이런 범죄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여기 뭐 뉴스버스다, 경향신문이다, 또는 김만배와 신학님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각 언론사에 또는 언론사별로 기자들마다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바로 100억 원의 출연료를 만들어서 언론 재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이재명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재명이 사법처리 받거나 또는 이재명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사법처리 받으러 갈 때도 재판을 뒤집어 버리거나,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가만히 있는데 부인이, 그 당사자의 부인이거나 측근 정치인들 또는 변호사들이 움직여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오래 전부터 집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꼼수, 불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해서 관련된 자들이, 자, 더 이상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올 희망이 없다, 이럴 때 하나 둘씩 진술을 하게 되고 실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이 꾸미었던 여러 가지 음모들을 다 밝혀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수사는 이제 한 고비를 넘었고, 다시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관련 주변 인물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실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 이상의 더큰 그림이, 말하자면은 빙산의 일각이 조금 나타났듯이 밑에 보면 엄청난 이렇게 빙산이 있듯이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